요양병원 종사자와 1차 대응 요원에 이어서 병원 의료진도 코로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반인 접종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노지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내에 처음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기에 옮겨 담습니다. 의자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백신을 투여합니다.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강원대병원 의료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한림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강원도 내 대학병원 의료진이 일제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역학조사 요원과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에 이어 병원 의료진까지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우선 접종 대상자 2만 천여 명 가운데 접종률이 40%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강원도에 배송되면서 백신 접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도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의료진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누르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전을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예약도 가능하고요. 강원도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조건인 전체 도민의 70%, 92만 7천여 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